이탈리아 경제 중심지 롬바르디아 주 밀라노는 19세기 후반부터 북이탈리아 공업 중심지로 발전하며 패션으로 유행을 선도하는 명품 도시다. 패션뿐 아니라 음식과 오페라와 더불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두오모 성당에 조성된 이 광장이 세계인들의 관광지며 밀라노 시민들 휴식 명소다. 밀라노 9시까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전혀 9시까지 느낌 안 들죠? 아파트도 들어서 있고 도시 이제 트램길. 밀라노는 트램길이 두 가지 형태로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차도가 다니는 곳에 트램길이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열차길 쪽으로 트램길이 또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외곽으로 달리는 전철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도심 중간에 있는 트램길은 안 없애고 계속 갖고 있죠. 자연보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이렇게 막 다니다가 트램이 오면 비켜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뭐이 시간이 맞춰져 가지고 얘들만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다 같이 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엄청나게 차들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밀라노 트래픽은 저희가 밤에 꼭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아침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3시간 걸려요, 들어오는데. 여기 잠깐 통과하는 게. 그래서 늦게라도 들어와서 밤 12시에 또 투어를 하는 이유가 엄청납니다. 이 곳곳에 주차된 차들, 뭐 얘들이 갖고 있는 거 엄청나죠. 가시면서 제가 한게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 지금 여기 일렬로 주차된, 쭉 주차된 차량들 보세요. 주차를 어떻게 놨는지. 일렬 주차했는 차들. 틈틈이, 여기는 그래도 조금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공간이 조금 남았나요? 이런 차들 보시면 따닥따닥따닥 붙었죠? 저쪽도 한번 보세요. 따닥따닥따닥 붙었을 거예요. 차들이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얘들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주차를? 얘들은 다 소형차입니다. 불과 얘들 국민차는 띄었던데 그게 이제 스마트라고 해서 요 가시다 보면 보일 거예요. 완전히 스마트로 다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우리나라 마티즈가 엄청 많았어요. 여기가 바스마티즈, 저기가 가도마티즈였는데 이 스마트라는 차가 나오면서 스마트 차로 완전히 이제 다 바뀌었어요. 스마트 차가 너무 많아서 가다 보면 보이실 거예요. 그만큼 소형차, 저게 스마트예요. 딱두명 타는. 하나도 말씀드릴게요. 요거. 예, 그게 스마트예요. 저거 우리나라는 꽤 비싸게 들어오죠. 제가 저렇게 보여도 엔진은 벤츠고요. 디자인은 스위스식의 스와치 아시죠? 그 스와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반토막 딱두개 들어 두명 타는 차인데 장난이 아니죠. 가격은 여기서는 싸지만 우리나라보다 꽤 비싸게 들었던 걸로 알아요. 저 차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거는 광고 때문이에요, 광고.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 얘들이 커다란 아우디가 쫙 와요. 저렇게 일렬 주차 쫙 해놓은 대로 공간이 있어요. 그걸로 쫙 와서 주차를 하려고 한 10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주차를 못 해요. 얘들 주차하는 방식 쿵쿵 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주차를 못 해서 맘마미 이렇게 승질을 내면서 얘가 쭉 나오는데 백미러로 이렇게 봤더니 저 스마트가 세로로 두 대가 쏙 들어가서 주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우디 주인이 맘마미아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그 광고가 끝났는데 그 광고가 있은 후에 이 스마트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래서 뭐 거의 모든 집마다 스마트 한 대씩 보시면 아주 흔하게 보실 거예요. 이 밀라노 내에서도 주차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들은 주차 라인이 옆으로는 있는데 앞뒤로는 선이 거의 없어요. 얘들 주차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틈이 저렇게 조금 보이잖아요. 들어가요. 차를 댈수 없는 부분인데 들어가서 앞차를 쿵 밀어요. 박아서 쿵 밀면 밀려서 앞으로 가죠. 그리고 다시 뒷차를 쿵 밀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로 들어가요. 범퍼는 범퍼의 개념입니다. 얘들은 범퍼는 차가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범퍼가 손상될 정도로 쿵 밀지는 않고요. 얘들도 그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밀어내요. 부딪혀서 이렇게 밀어내면 범퍼가 긁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약간의 기스는 나겠죠. 저쪽에 있는 저게 스마트예요. 딱두명 들어가는 거.
그런 식으로 얘들이 다 해요.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차 쿵 밀어서, 뒷차 쿵 밀어서 자리를 만든 다음에 나와요. 기절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범퍼만큼만 닿아도 뒷덜미 이렇게 자꾸 막 내리잖아요. 막 이러고 막 입원해야 된다 그러고, 봄 처리한다 그러고, 범퍼 저렇게 조금 기스났는데 범퍼 다 싹 갈아야 된다 그러고, 여기는 범퍼 정도 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가이드 선생님께서 범퍼 이렇게 박았는데 뒷차 와서 자기 범퍼를 박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고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뒷차가 박은 차가 딱 오더니 괜찮지?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황당했다고. 이 사람들은 범퍼는 범퍼의 개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해주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서 범퍼 박았다고 뒷목 잡고 내리면 큰일 납니다. 사기꾼으로 경찰에 엄청난 이 시간에 밀라노를 들어온다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 대단한 그겁니다. 행운이십니다. 이 사람들 다 직장인들 이제 퇴근 시간 되고요. 아직 이렇게 주차된 차 거의 밤에 들어오니까 밀라노를 해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여기 밀라노 사람들 옷 좀 보십시오. 패션의 선두주자 도시입니다. 파리 사람들의 옷을 보고 밀라노 사람들의 옷을 본 사람들 패션업 하시는 분이 그때 여행을 같이 했는데 그분 여정은 파리도 있고 밀라노도 있었어요. 밀라노 사람들이 훨씬 옷을 잘 입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한 옷 입지 않아요. 가방도 아까 말했던 그 많은 브랜드가 자기네 거임에도 불구하고 명품 잘 들고 다니지 않아요. 파티를 할 때 명품을 갖고 간답니다. 구찌, 샤넬은 드레스에 맞게 가지고 가는 거야. 평소에 일하러 가거나 학교 갈 때 샤넬 들지 않아? 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생들도 다 샤넬을 들고 학교 가죠. 그래서 보면 크게 많이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입는 가죽 제품 옷들 하나하나, 그 다음에 색감이 뛰어나대요. 이 사람들 옷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막 입은 것 같은데, 의외로 패션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잘 입은 옷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여기 사람이나 강남 사람이나 강북 사람이나 별로 모르겠는데 우리 사람들이 더 잘 입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 다르다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통 밤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옷 입은 걸 잘 못 봐요. 근데 지금 저기 보이네요. 흑인들도 있고 여기 사람들 옷 입은 거 신발 색깔 맞춘 거 가방 든 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스카프 한 거랑 가방 낸 거 보십시오.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패션 공부를 안 해서. 근데 이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 눈여겨서 한번 쭉 보십시오. 우리 스칼라 극장 앞에 내리면
보았으로 모였어요. 유명하지 않아서 저희는 모시는 팀들을 만드는 게 아니죠. 11시 반 저 분이 성당을 중심으로 반경 2km가 이곳 관광 요충지며 이 광장은 1862년 건축가 주세페 맹거니의 설계로 중앙에는 비토리오 엠마뉴엘 2세 동상이 서 있다. 거대한 성당과 고풍스러운 중세 모습에 빠져 사진을 찍는데 난데없이 나타난 사나이. 친근하게 다가서며 아들과 엄마에게 비둘기 먹이를 한 줌씩 주었다. 순간
여기저기서 날아온 비둘기들이 다툼을 벌이며 먹었고 그 어수선한 시간이 지나자 먹잇값을 달래는 것이 아닌가. 아차 싶어 물으니 말도 안 되는 돈을 요구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신랑 일을 하면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가진 돈이 없다고 차분히 이야기하고 10유로를 주며 돌려보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발한 방법으로 접근해 오는 사람들. 그들은 그것이 직업이기에 누구든 처음엔 당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여행길. 봉변을 당하지 않으려면 조심 또 조심해야 하고 어떠한 친절로 다가와도 오직 노 땡큐만이 답이며 참고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 돈은 반드시 여러 군데에 분산해서 지니고 만약을 대비해 따로 약간의 지폐와 동전 몇 개 정도를 준비해 다니는 것이 좋다. 여기가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갤러리다. 이 아름다운 거리가 두오모 광장과 스칼라 광장을 연결해주는 교차로 역할을 하며 세계 최고 명품 샵과 고급 레스토랑들이 줄지어 늘어선 중심 쇼핑가로 이곳 역시 건축가 주세페 맹거니가 19세기 말 파리와 런던 건축의 영향을 받아 지은 것이다.